있다고 해서 뭐 그 같은 이름이 뭐 한두 사람인가요? 자, 아무튼 자 조금 전에 이제 했는 게 뭔가면은 우리 어떤 금액을 알고 있을 때 미래 같은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로 따졌을 때 복리 계산으로 왔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얼마하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표의 이름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표 그래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표. 이 표의 이름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 한 번이죠. 한 번. 일시불이라는 건 한 번이에요. 내가는 미래가치. 한 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을 때요. 왜 일시불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여러 번 불입되는 것도 해요. 여러 번 불입되는 거. 이거는 일시불이 아니거든요.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 저 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붙여요.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복잡할 거예요. 이 미래 가치가 합산되는 거예요. 우리 적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넣은 돈, 두 번째 넣은 돈 이걸 합쳐서 나중에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간 매년 말 1억씩 집어넣으면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은 10억이잖아요. 매년 말. 근데 이때 찾는 돈이 10억보다는 더 큰 돈을 찾겠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불어난 이자와 요놈하고 요놈이 여기까지 왔을 때 불어난 이자와 요놈하고 요것이 좀 더 크겠죠. 요것이 좀 더 작고 1년치 이자가 덜 붙을 거니까 그런 거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데 우리는 그 공식 같은 걸 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표가 또 다른 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하고는 같은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연금이란 단어를 붙여요.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걸 나타내는 표는 연금의 내가계수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참 생각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미래 가치를 알고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을 때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이 이때 얼마하고 같을까 할 때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제 뭘 하면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올 때는 계속 이쪽으로 올 때 곱하기 해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반대로 갈 때는 한 번 갈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나누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 값은 100 나누기 1.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곱하기 반대로 가면 나누기.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표는 있어요. 이미 1.1의 10제곱이라는 표는 있어요. 이 저기서 찾으면은 2.594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을 당시란 말이에요. 계산기가 없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 나누기 2.593742 이렇게 할 거라면 이 표가 있기는 있어도 나누기 2.593742가 쉽나요? 계산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보고 100 나누기 2.593742 하라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곱하기 역수를 해요. 곱하기 역수. 2.593742 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예요? 요 자리가 1.1의 10제곱이잖아요. 1.1의 10제곱에서 요 숫자를 미리 계산한 거예요. 1 나누기 2.593742를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요거를 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이 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는 요거를 나타내는 표예요. 요거를 나타내는 표는 또 이렇게 표를 만들면 여기 퍼센트가 있고 여기 기간이 있겠죠.
여기는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요 표예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역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10% 10년 하면은 요 숫자가 있겠죠. 요 숫자는 약 0.3855가 나오거든요. 요 0.3855는 여기 2.5937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역수. 역수라고 얘네 둘 사이는 역수 관계 있다고요. 그러니까 2.59374 곱하기 0.385 해보세요. 1 나올 거예요. 거의 1. 그러니까 정확하게 1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사치기 때문에 뒤에 2.59374264는 다 떼버리고 이거 뒤에 거 다 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저거 하면은 약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나 요렇게 곱하면 2.59374하고 0.385 하면은 0.999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1.00001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아니 근사치로 나와요. 근사치 이게 뒤를 떼버렸기 때문에 요것도 뒤를 떼버렸죠. 뒤를 떼버렸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아마 640 떼버렸고 뒤에 걸 떼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수관계 있는 표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0.3855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0 나누기 2.59374 사이 하는 것보다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100 곱하기 0.385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 6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개 표. 그럼 이 표는 뭐냐? 이 표는 이거는 한 번이잖아. 한 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잖아요. 이 표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붙인 것처럼 한다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표 하면 돼요. 줄여서 일시불의 무슨 표? 현가 계수표 하면 돼요. 현가 계수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그러니까 요 상황을 잘 기억하면 돼요. 요거 보고 이름을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에서 찾고 요거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표에서 찾는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샀는데 1년에 3%씩 오를 것 같아요. 1억 주고 산 집이 10년 후에 얼마 될까요? 이럴 때 1년에 3%씩 올라갈 것 같아요. 1억짜리가 1년에 3%씩 10년 후에 얼마일까요?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억 곱하기 3%니까 뭐예요? 0.03이니까 여기 1.03 이렇게 돼야 되겠죠? 1 더하기 해야 되니까 여기에 몇 제곱? 10제곱 하면은 1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쯤 될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년 이걸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에 가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왜 보험 가입할 때 20년 후에 만기 환급금 1억 있어요 그잖아요. 만기 환급금 1억 있고 뭐 이런 보장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가입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1억이면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거를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가치로.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려면은 그때는 뭘 해야 돼요? 2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예를 들어 3%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곱하기 1.03의 20제곱분의 1 요게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숫자를 찾아서 뭘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억이 그렇게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대답이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보험 자기 본사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제가 이런 걸 이제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러니까 본사로 전화해서 이렇게 묻고 이제 겨우겨우 대답을 끝냈어요.
며칠 뒤에 본사 인사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취직할 생각 없냐고. 학원 앞에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나 지금 하는 일도 바쁘다고. 예, 그래서 정말 온다고 절대 약속 못 한다고. 이제 시간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거절했었어요. 한 십몇 년 됐는데. 예, 아무튼 예, 그 이제 이런 거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한테 유리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계를 하려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수학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따져봐요. 이렇게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가고 이런 걸 따져보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따져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입맛에 맞는 상품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기성품이죠. 기성품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나한테 맞는 거를 맞춤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되셨죠? 화폐 시간 가치는 지금 돈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이 같은 가치가 아니다. 예, 금액이 같다고 해서 가치가 같은 것은 아니고, 예,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네,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는 것을 할인한다고 하고,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는 것을 할증한다고 하는데,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해서 반복해서 해나가고, 할인을 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반복해서 나누기 해요. 같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도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돼요. 자, 근데 그게 여러 기간인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 표에서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된다. 현재 돈을 알고 미래 돈을 알고자 할 때에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를 찾아서 숫자 찾아 곱하고요. 미래 돈을 알고 현재 돈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표에 가서 몇 퍼센트 몇 년 찾아서 뭐만 하면 돼요? 곱셈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아니, 찾기는 찾아야죠. 먼저 찾고 곱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섯 가지 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만 했단 말이에요. 일시불 두 개만 했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 네 가지는 모두 다 매 기간 불입되는 게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가지는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쉬워요. 일시불은. 아셨죠? 자, 근데 우리 교재에 그 수정할 게 있어요. 그 지수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273쪽에 이게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스타일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이런 게 되는데, 273쪽에 괄호 1번 단락 보세요. 괄호 1번 단락 찾으셨어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100 곱하기 1 플러스 R N으로 되어 있죠. 그 N이 지수로 올라가야 돼요. 1 플러스 R N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에 N, 이렇게 해도 편집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괄호 2번에도 마지막에 있죠. 괄호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를 먼저 보세요. 괄호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를 먼저 보시면 1.12라고 되어 있죠. 요 1.12를 1.1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제곱이 이게 스타일에 덮어 씌워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2가. 그리고 괄호 2번의 마지막 줄에도 1 플러스 R에 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1 플러스 R에 N 승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앞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바꿔야 돼. 이게 스타일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거기 지금 273쪽에는 세 군데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넘어가시면 저기 네 군데네요. 괄호 1번의 마지막에도 있네요. 괄호 1번의 마지막 줄에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지금 274쪽에 도식화돼 있죠. 도식화돼서 맨 위에 두 가지가 일시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네 가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패스하세요. 일단은 화폐 시간 같이 나머지는 패스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자, 이제 282쪽에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건 현금 수지 측정은 요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그 뒤에 투자 분석 기법에서도 중요해요. 자, 이 현금 수지죠, 수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 실무를 하실 때, 이런 매물이 나오잖아요. 매물이 나오면은 이거를 그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임대료 받는 수익성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수익률이에요. 임대료 받으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야 돼요. 그걸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런 걸 따지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금 수지의 수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해요. 들어오는 것 수 나가는 것지. 이걸 이제 따지는데 지난 시간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거 말씀드렸었나요? 소득이득은 매기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맞나요? 자, 근데 요쪽 소득이득과 관련된 현금 수지 측정을 영업수지 계산이라 그래요. 영업수지 계산. 자본이득과 관련된 계산을 지분복귀액 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예,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예, 물론 요제 요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예, 요거는 뭐 거의 해마다 출제되니까 영업수지 계산은. 그래서 요, 그리고 얘가 뒤에 있으면은 지분복귀 계산도 자동으로 돼요. 지분이 뜻이 뭐예요? 자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이니까. 이 시세 차익은 나중에 처분할 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할 때 나한테 돌아오는 돈을 말해요.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했을 때 목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운영하다가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목돈으로 돌아오는 게 있겠죠. 그 돌아오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해 그해 임대료 수입 들어오죠. 그해 그해 임대료 수입 들어오고 이것저것 나갈 거 아니에요. 비용 같은 거 나가고 뭐 세금 같은 거 나가고 하는 거 그거 빼고 그 계산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간 운영을 하면은 요거 몇 번 계산해야 돼요? 요거는 5번 해야 돼요. 매년 매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우리 계속 지금 수익률 같은 거,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런 거 다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화폐 시간 가치도 뭘 단위로 했어요? 연간 단위로, 연간 단위로. 요것도 뭐 단위로?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 거를 소득이득 이렇게. 자,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 자, 이번 11월, 12월 달은 요거는 이제 하지 않고요. 영업수지 계산 위주로 할게요. 이건 뭐 계속 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영업수지 계산을,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건물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계산하기가 속 편해요. 이런 건물을 산다. 자, 이 건물이 10억에 매물로 나왔어요. 10억에. 10억에 매물로 나왔어요. 20칸짜리 원룸이 있어요. 요 건물이 20칸짜리 원룸인데 한 칸에 1년에 500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한 칸에 1년에 500만 원. 한 칸당.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몇만 원 받는다 치고요. 1년 연 계산으로 500만 원이 20칸 있어요. 이런 게 10억에 매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500에 20칸이면 얼마죠? 1억이죠. 그 1억 발생하는 게 이제 10억에 매물로 나왔다. 자, 이거 내가 이걸 투자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억이 다 없어요, 돈이.
나한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4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억은 빌려야 되겠죠. 대출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4억은 자기 자본이고 6억은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은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5% 이자를 줘야 돼. 빌릴 수 있다 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럼 사서 충분한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얼마였죠? 그 버는 게 1년에 1억이잖아요. 그 1억은 실제로 내가 1억을 손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계산상 1억이란 뜻일까요? 내가 손에 잡는 돈이 1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공실 있죠. 공실. 내가 구경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은 못 받아보셨나 봐요. 못 받는 거 제일 먼저 났어. 공실보다도 공실은 없었는데 못 받아보셨어. 공실이 있으면은 일단 내가 구경 못하거든요. 맞죠? 공실이 있으면 내가 구경을 못해요. 그리고 방은 찾는데 못 받아도 이건 구경 못하는 돈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능총소득이에요. 가능총소득은 1억이에요. 500 곱하기 20칸. 이렇게. 자, 이거는 계산상 돈이고 실제로 내가 구경하는 돈은 가능총소득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을 유효총소득이라 그래요. 유효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유효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손에 잡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9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 9천만 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요 관리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통장으로 임차인들이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입금란에 찍힌 돈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입금란에 찍힌 총액. 그게 내가 일단 구경한 돈 아니에요. 내 통장에 들어는 왔잖아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의 총액이 뭐라고요? 유효총소득이에요. 이게 이제 구경은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실이면 돈이 안 들어올 테고 방은 차도 돈 안 내는 사람은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입금난 총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금난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색깔이 이제 달리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돈, 나간 돈. 그럼 나간 돈을 빼야 나중에 나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생기겠죠. 그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빼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빼는 거. 근데 그 빼는 거 계산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구멍가게나 원리가 똑같아요. 모든 기업체는 빼는 순서가 3단계로 빠져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제일 급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제일 여유 있는 걸 나중에 해야 돼요. 제일 급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그때 지출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운영 경비라는 거예요. 영업 경비. 이런 전기요금, 직원 월급, 수도요금 이런 거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거. 내가 안 주면 제일 시달릴 게 급한 것부터 그달그달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운영 경비예요. 경비 빼는 게 무엇보다도 급해요. 경비도 지출이 안 되는 경비도 이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안 나오면 빨리 사업 접어야 돼요. 일단 비용을 지출해야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뭐 하는가 하면은 남의 돈 빌린 거, 남도 생각하는 남도. 빌린 거 원금이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경비도 지출 못 하면서 원금이자부터 갚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원들 월급 주고 무슨 전기요금 되고 이런 걸 먼저 하고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린 원금이자 갚는 거예요. 자,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국가도 생각해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세금은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적자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에서
이것저것 줄 거 다 주고 적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야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제일 급한 거 나한테 제일 급한 경비부터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빌린 빚도 갚고 그 다음에 국가도 생각하고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제일 먼저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세금 내고 간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원리가 그렇대. 원리가 제일 먼저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뭐 갚고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이 순서라고요. 그거는 어떤 기업이든 구멍가게든 똑같아요. 그럼 그 3단계로 빠질 때마다 남는 거를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붙여줘야 돼요. 경비를 빼고 나면은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순운영소득 또는 순영업소득. 순자가 붙죠. 순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비용을 뺐다는 뜻이에요. 비용 뺐을 땐 대체로 순자를 붙여요. 총수입 빼기 총비용 하면 순수입 이렇게도 하고요. 회계학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빼면 순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갚는다고요? 빚을 갚는다 그랬죠. 빚 갚고 이게 제일 헷갈려요. 조심해야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세전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후 현금 수지. 뭐도 낸 거예요? 세금도 낸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7천만 원이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투자해서 자, 가능총 소득은 1억인데 공실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하면은 9천이고 경비 빼니까 7천만 원이고 남의 돈 빌린 데 대한 원금 이자를 갚으니까 여기가 3천만 원이고 세금 내니까 여기가 2,500이에요. 자, 각 단계별로 빠지고 이렇게 한 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보통은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이거니까. 근데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실 때문이고 또 못 받았다 그랬죠. 시험에는 못 받았다 이렇게 안 나오죠. 시험에는 불량부채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잖아요. 낯선 표현들을 빨리 익숙하게 얼마나 빨리 익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쉬워지느냐 어려지느냐.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낯선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그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요. 기타 소득은 부수입을 말해요. 부수입.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업을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장 수입도 가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주차장 요금 내고 나가야 되잖아요. 따로 저거 티켓이 없으면은 저도 여기 내고 나간 적 있어요. 여기 티켓을 안 받아가지고 가서. 안 받아가지고 가면은 차는 바로 앞에 이렇게 차단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언제 차를 빼서 해요. 이거 그 정도 시간이면 한 8천 원 나와요. 맞죠? 예, 한번 내보셨구나. 말씀하시는 거 들어오면 다 이제 그 전에 경험이 다 나오죠.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는지 다 들려요. 입모양 보고 다 보여요. 입모양 보면, 아, 저분이 뭔 말씀 하시는 건 다 보여요. 아무튼, 그런 소득이 기타 소득이에요. 임대업의 경우에 주차장 수입은 부수입이에요. 임대업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뭘 뺀다고요? 경비 빼고, 무엇을 갖고, 빚을 갖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기억해도 관계없어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돼요, 지금. 가유 순전 후 이렇게 하고요. 가유 순전 후. 외워야 돼, 지금. 지금 해야 돼, 지금. 가는 뭐예요? 가능 총소득이에요. 가유, 유는 뭐예요? 유효 총소득이에요. 가유 순은 뭐예요? 순영업소득. 가유 순전은 세전 현금 수지. 가유 순전 후는 세후 현금 수지예요. 됐나요? 이거를 보고 대답하면 안 되죠. 일단 뭐를 먼저 외워야 돼요? 가유 순전 후를 먼저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외우는지 보세요. 가가 뭐예요?
가능총소득이에요. 가유라 그랬죠. 유효총소득이었죠. 가유순이었죠. 순영업소득이었죠. 가유순전이었죠. 세전현금수지고요. 가유순전후였죠. 세후현금수지죠. 제가 지금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은 가유순전후를 한번 일단 읊어놓고요. 가에서 시작해서 가능총소득, 다시 가유, 유효총소득, 다시 가유순, 순영업소득,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유순전, 세전현금수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유순전후,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외우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암기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시라고요. 이게 더 번잡스럽고 귀찮아 보이지만 외우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운 후에는 단계별로 빼야 돼요. 어디서부터 빼야 돼요? 유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라는 거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빼는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부터 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들어온 돈 유효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단계로 내 주머니에서 들어온 돈에서 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뭐라고요? 유효예요. 유효. 유효에서 3단계로 뺀다고요. 제일 먼저 뭘 빼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남는 게 뭐예요? 순. 순전후예요. 가유. 유효에서부터 가유 순전후잖아요. 순전후. 그 순전후 세 개가 남잖아요. 그 오른쪽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순서대로 순전후가 남는 거예요. 경비 빼고 난 후에는 순이 되는 거고요. 빚을 갖고 난 후에는 전이 되는 거고요. 세금 내고 난 후에는 후가 되는 거죠. 그 순전후 순서대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았듯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진 이제 시험 칠 때는 옆에 이거를 보고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도 올라와야 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더하기 해서 가야 돼요. 세후, 세전, 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후 바로 위에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을 더하면은 세전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서 위로 올라갈 때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 500을 더 해야 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빚값은 4000을 더 해야 여기가 7000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아래 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숙제가 있어요. 집에서 10번을 써보세요. 다음 주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분위기가. 자, 아무튼 자 요걸 외웠다고 치고요. 자, 외웠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 계획도 이제 나중에 하긴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뭐 이걸 외우고요. 이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자, 하신다는 분 계시고요. 채택.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내가 판단이 돼야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런 물건이 나왔다면 중계를 하려면은 내가 판단이 돼야 중계를 할 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직은 브리핑 하기에는 안 한다. 2500 가지고 안 한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예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하신다 그랬고 할 것 같고 더 따져봐야 되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 할 것 같다는 분들은 왜 안 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대출이 많고 그다음에 아 빚이 많아서. 뭐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빚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새 가슴만 있네. 한다는 건 뭐예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예. 네. 예,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왜 한다 그랬어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20%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지금, 예, 이 정도,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고요.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브리핑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사장님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2,500 벌라고 이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 2,500이 얼마 가지고 번 거예요? 4억 가지고 2,500 벌었는데 이게 별로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사장님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4억 가지고 2,500 번 거 아니에요. 네? 4억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2, 4, 8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 4, 8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이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분모가 2 또는 5일 때만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우리 시험에서는 근사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2, 4, 8은 될 수 있으면 관련되는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2 한 개와 5 한 개가 묶이면 10이 돼요. 2 두 개와 5 두 개가 묶이면 100이 되고요. 2 세 개와 5 세 개가 묶이면 1000이 돼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5 세 번 곱하면 125예요.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8분의 1 하잖아요. 요거. 8분의 1은 0.125예요. 4분의 1은 0.25예요. 2분의 1은 0.5라고요. 그냥 외우고 계세요. 이런 거는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분모를 1로 바꾸면은 분수를 소수로 쉽게 바꿔요. 분모를 1로 바꾸면 반띵 두 번 하면 돼요. 반띵 두 번 하면은 4억 가지고 2,500 버는 거나 2억 가지고 1,250 버는 거나 1억 가지고 625 버는 거나 똑같아요. 몇 프로예요? 6.25%, 6.2%. 1억으로 600 벌면 6%니까. 여기에 몇 프로라고요? 6.25%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장님 돈 얼마 투자하셨어요? 4억 투자했어요. 세금 내고 6.25%입니다.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할만하지 않으면 오로지 정기예금만 하세요. 오로지 정기예금만. 정기예금으로 가세요. 괜찮죠?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걸 지금 수익률 계산한 거예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익률 계산이에요. 수익률 중에서도 세금 냈죠? 요거를 세후 수익률 그래요. 세후 수익률. 그러면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억분의 3천 하면은 4억분의 3천. 이것도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4억분의 3천. 얼마가 돼요? 네, 4억분의 3천 두 번 반띵 하면은 2억분의 1,500. 1억분의 750. 7.5%죠. 이런 것도요. 이렇게 계산 안 해도요. 이 동그라미 개수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4분의 3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4분의 3은 75%죠. 설마 이게 수익률이 75%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에 따라서 소수점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75%가 아니면 7.5%가 되거나 또는 0.75%가 되거나 이와 관련된 숫자다 이 말이에요. 이 배열 순서만 이러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대략 4분의 3과 비슷한 관련되어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4분의 3과 관련된 숫자. 아시겠죠? 여기가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동그라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 7, 5와 관련된 숫자구나, 7, 5. 그래서 밑에 1, 2, 3, 4, 5에 있다면 7, 5와 관련된 숫자를 찾으면 돼요. 만약 정답을 찾는다면. 우리 시험엔 그게 그렇게 하는 요령도 좀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얘가 몇 프로? 7.5%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세전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구별이 돼요, 이렇게. 근데 실무에서는 세후 수익률 위주로 할까요? 세전 수익률 위주로 할까요? 실무에서는 세 이걸로 안 해요. 이걸로 해요. 실무에서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은 사자 좀 그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기형 금리가 2%라고 하면은 그 2%가 세금을 내기 전이에요. 세금을 내고 난 후에요. 세전이죠.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을 얼마 해준다 그러죠, 회사에서. 그럼 배당을 한 주당 얼마 해준다 그러면 그게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다 세전이에요. 기업에서 월급을 준다 그러죠, 연봉.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다 세전이죠. 우리가 보통 따지는 건 거의 대부분이 세전이에요. 이 물건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기 납품하자 저 공급하잖아요. 공급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그게 다 내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세금을 떼야 돼요. 그래야 난 공급자한테는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따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뭐로 따지는 거라고요? 세전으로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세전으로 따지는 거죠. 정기형 금리도 세전인데 이것도 세전하고 비교해야 되죠. 저쪽은 세전인데 이거는 세후로 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맞잖아요, 짝이. 맞나요? 그래서 실무에서 브리핑의 중심은 이거예요. 근데 그냥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냥. 사장님 투자 수익률 이 정도 나와요. 세전이란 말을 안 붙이고 그냥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의 세금이 얼마나 될지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율이 얼마나 적용될지 나는 알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제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합산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분리과세였어요. 그러면 임대소득세율만 따져서 하면 세율이 나와서 세금이 딱 계산이 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걸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5월달에 신고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기존의 소득에 따라서 여기에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전으로 한다고요. 됐나요? 자, 이런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 계산할 때는 투자액에 비해서 얼마 버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는 이거 직접 계산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사무실마다 포맷이 다 돼 있어요. 엑셀로. 다 돼 있어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 달에 얼마 번다 뭐 이렇게 숫자만 따다닥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옆에 수익률이 딱 계산이 됩니다. 수익률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실무에서는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포맷으로 다 계산해 주니까. 대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 10억 투자해가지고 2.5%밖에 못 버는데 이러면은 계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료를 줬을 때 6.2%라 그러면 사장님이 계산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잘못하셨어요. 사장님 돈 4억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맞나요? 또는 이러면 안 되죠. 사장님 경비 빼고도 7천만 원 버는데요. 4억 가지고 7천만 원 벌어요. 와, 4억 가지고 7천만 원. 17.5%예요. 이러면 뭐예요? 사기지, 사기. 이 7천만 원은 4억이 번 게 아니에요. 이 7천만 원은 얼마가 번 거예요? 10억이 7천 번 거예요. 10억이 7천 벌어서 6억한테 4천 주고
남는 삼촌이 어디 온 거예요? 사학한테 온 거거든요. 이게 삼촌이. 맞나요?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을 안 빌렸으면은 7천이 그대로 여기도 뭐예요? 7천이에요. 여기도 7천, 여기도 7천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잘못 브리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순영업소득이나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여기 총자가 붙어 있거나 수는 아직 빚을 갚기 전이거든요. 경비만 뗀 상태지 빚은 여기서 갚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억이 나와야 돼. 10억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4억이 나와야 돼. 지분투자액이. 이것도 물어요. 이론적으로 물어요.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하고 얘는 짝짓기 하면 안 돼요. 얘하고 얘는 짝짓기 하면 안 된다고요. 세전 아니면 세후가 나올 때는 반드시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총소득이나 순영소 나오면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그걸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익숙한 사람한테는 그게 금방 보이죠. 왜냐하면 순영업소득 나왔는데 지분투자액 하면은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뒤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치는 거라고요. 4억 가지고 7천 번다 이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물어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 있어야죠. 세전 세후하고는 뭐하고 짝짓기 해야 되고 지분투자액. 총소득 순소득은 총투자하고 비교해서 이제 수익률 계산. 이게 브리핑할 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도 있는데 그 더 정확한 방법은 실무에서는 안 써요. 그 더 정확한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요. 지금 5년을 운영하면은 이런 게 몇 번 계산되는 거예요? 5번 계산되는데 그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10억이 이제 총 10억이 나가고 내 주머니에서 4억이 들어가는데 한 5년 운영하면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1억 들어오고 내년에 1억 들어오고 후년에 1억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뭘 공부한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한 거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금액은 같더라도 가치는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그렇게 해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는 지금 나가니까 이렇게 따져야 정확한 방법인데 이렇게 따지는 방법은 난이도가 높아요. 예, 지금 벌써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다 일일이 현재 가치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일일이 현재 가치 이거는 출제도 거의 안 되고요. 이론적으로만 하면 되고요. 실무에서도 거의 안 써요. 실무에서도 제가 보니까 천억대 부동산인데도 이거 안 쓰더라고요. 복잡한 방법을 안 써요. 천억대인데도. 그러니까 그 수험생분이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저녁 때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러다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거예요. 어째 요즘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큰 물건 좀 이제 작업하고 있어서 바빠서 그랬는데 그 큰 물건이 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천억대래요. 천억대. 강남의 빌딩이래요. 천억대인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하려면은 아 복잡한 방법도 쓰고 막 지금 방금 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림셈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나중에 얼마에 팔지도 따져봐야 되거든. 나중에 얼마에 팔지도 따져봐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따지잖아 지금. 그리고 이것만 따지고 그것도 매년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첫 해 것만 따지는 거예요. 한 해 것만. 그래서 이걸 어림셈법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복잡한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했더니만 그런 거 안 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거요. 설명하면은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렇겠죠. 공인중개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이거 제 말씀은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어림셈법이요. 지금 이게 제일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수익률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무슨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거는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만 기억해도 관계는 없고요. 이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니까요. 지금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수법이 있는데 어림선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요런 게 있다는 정도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2년 전인가 와이프가 저기 도담동에 머리를 하고 오더니만 머리 한 얘기는 안 하고 그 미장원이 한 달 요 크기가 요거보다 약간 적거나 할 거예요. 머리방에 한 달에 임대료로 5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예, 한 달에 500만 원. 그럼 도대체 머리를 도대체 몇 명을 해야 돼?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는 딴 생각 하는 거예요. 야, 그 임대인은 참 좋겠네. 한 달에 500씩 1년이면은 6천이잖아요. 아, 임대인 참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런 거 살려면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저거 6억이면 어떻게 할래? 6억이면 1년에 6천이잖아요. 500씩 6천이면 그냥 6억이면은 이제 계산해서 6억에 살 수 있을까? 이런 대답을 이제 유도한 거예요. 예, 6억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6억에 사면 어떨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10년이네. 1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10년. 제 생각과는 다른 답이 나온 거예요. 와이프는 뭘 생각한 거예요? 10년 하면. 그렇지. 투자된 금액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 이 생각한 거죠. 원래 가슴이 작은 사람들이 이 본전 생각해, 본전. 원금 회수하는 생각해, 원금 회수하는 것부터. 내 본전 찾을 생각부터. 새 가슴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수익률 벌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된 거 이제 본전 뽑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와이프는 승수를 생각한 거예요. 승수법은 그 반대로 이거는 몇 년 걸리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가. 요거는 몇 년 걸리는가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몇 퍼센트 버는가요. 반대 반대. 역수입니다. 역수. 보세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10%네. 억세네. 그럼 6억에 못 사겠네. 이렇게 했잖아요. 10%네. 1년에 10%씩 벌어서 투자된 돈 100% 회수하려면 몇 년 가야 돼요? 10%씩 들어오니까 투자된 돈에 10%씩 들어오니까 10년 가야 100% 회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에 5%씩 번다면은 100% 회수하려면 몇 년 가야 돼요? 5%씩이면 20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20년이면 여기는 몇 프로? 5%가 되는 거예요. 5%. 여기가 10%면은 여기는 몇 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수예요. 10분의 1이 10%고 20분의 1이 5%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6.25%였잖아요. 아까 6.25%면은 여기가 10년보다는 더 걸리겠죠. 6.25%씩 하면은 몇 년일까요? 16년이 돼. 16년. 6.25%가 두 개면은 얼마예요? 12.5잖아요. 요거 두 개면 12.5가 또 두 개면은 2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25가 네 개가 있으면은 25%예요. 6.25%씩 4년 가야 25% 회수한다고요. 25%가 또 4년을 가야 100% 회수할 거 아니에요. 4,4,16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역수관계, 역수관계.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 와서도 보세요. 2,500만 원씩 네 번 가면 얼마가 회수가 돼요? 1억이 회수되잖아요. 근데 아까 얼마 투자했다 그랬어요? 4억 투자했다 그랬잖아. 4억. 이걸로는 항상 4억이 와야 돼요. 10억 오면 안 돼요. 이걸로 10억 회수하면 내 평생 회수가 안 돼요. 40년 걸려요. 40년. 이걸로는 이거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2,500씩 16년 가야 4억을 회수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법? 승수법이라 그래. 승수법. 근데 그거를 승수법이라고 표현을 못했을 뿐이죠. 와이프가 10년 걸리네 할 때 그 10년은 가능총소득으로 10년 걸리네였거든요. 500씩 12달이었잖아요. 미장원이. 그게 바로 뭐예요? 가능총소득이었잖아요. 가능총소득으로 투자된 돈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 그를 가능총소득 승수가 10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세후연금수지로 16년 걸리네. 이 소리는 세후현금수지 승수가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수라는 것은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 역수인 수익률은, 그 역수인 수익률은 클수록 좋겠죠. 맞나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퍼센트 버는 거다, 수익률은. 예, 수익률은 몇 퍼센트 버는가, 요거 따지는 거고, 승수는 몇 년 걸리는가, 역수입니다, 역수. 됐나요? 근데 요거는 뭐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생각은 합니다.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요런 식으로 생각은 하기는 해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어림셈법이에요. 그 어림셈법을 알려면은 뭐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현금수, 영업수지 계산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잡다한 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금융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